외국인들이 말하고 있는 미드를 보시거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셨을 때 영어가 잘 들리세요? 제가 처음에 캐나다를 갔을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, 아, 이 외국인 앞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자막이 흘러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이건 100% 몰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. 몰라서 안 들리는 것도 있고, 정말 정말 모르는 표현이라던가, 아니면 그거에 대한 발음을 제대로 모른다거나, 아니면 발음도 알고 난 그것도 해석도 되는데요. 그럴 때는 그런 말에 노출이 많이 안 돼서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많은 프랙티스가 필요해요. 그래서 안 들리는 거고, 왜 그러면 계속 한 가지 미드만 보고 계속 보면 들리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왜 러시아 방송 같은 것도 그냥 계속 봐보세요. 그게 들리나. 10년을 봐도 안 들리죠.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듣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공부도 해야 되고,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이제 뭐 패턴 공부를 하던가 이제 듣기, 이제 귀를 트여야 되는 거예요. 정말 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돼서 공부를 했어요. 패턴 공부도 하고 단어 공부도 많이 하고 들려요, 조금씩.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무슨 현상이 발생되냐면 그 단어랑 그 패턴만 들려요, 사람이 얘기할 때. 그렇게 돼서 그것만 내 귀를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다안 들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다 통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단어랑 그 패턴만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.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뭔 소리 하나 게싱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듣기 공부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. 듣기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스포큰 잉글리시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아셔야 돼요. 뭐 요새 정리된 것도 잘 나오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from time to time, in the first place, back in the day, back then, 뭐 이런 거. 이런 거는 말할 때뭐 이렇게 추임새로 넣는 그런 거거든요.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스포큰 잉글리시에서만 쓰는 그런 패턴들, 뭐 라이팅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거랑 또 다르잖아요. 뭐 the fact that, or all you can do is, or I have to do is, like, no, despite of the fact that, 뭐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, 스포큰 잉글리시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래머 패턴들, 그 다음에 이제 시제라고 해야 되나? Yeah, that's okay. 뭐, no later than Monday or like by the time. 뭐 이렇게 시제, 과거,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. 스포큰 잉글리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패턴, 그 패턴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제가 이게 말했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Back in the day, in the first place, 뭐 from time to time, 뭐 이런 게 전치사구라고 하나? 저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, 이래서 기본적인 공부가 정말 필요해요. 이런 기본적인 공부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뭐 미드나 뭐 말하는 거에서도 많이 캐치가 되지만, 이런 거 블로그나 남들이 되게 캐주얼하게 쓰는 라이팅 있잖아요, 기사들 같은 거. 근데 되게 포멀한 기사들 말고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읽거나 아니면 많이 듣거나 해서 그런 걸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. 이런 말할 때 사용되는 이런 언어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analyzing이에요.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게 안 들리는지 그거를 알아야죠. 그래서 스크립트를 뽑거나 해서 체크해야 돼요. 내가 왜 이게 안 들려? 왜안 들리겠어요? 모르니까 안 들리지. 그쵸? 그래서 안 들리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, 예를 들어서 미드로 공부한다고 하세요. 그래서 미드를 해서 미드의 그 스크립트를 뽑았어요. 스크립트를 막상 뽑아서 미드를 보면은 정말 이거 보세요. 별거 없어요. 이게 영어가 내가 다 읽으면 해석되는 거고, 근데 개 중에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거나, 그리고 다 알지만 이게 내 입으로는 안 나오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. 내 입으로 안 나오거나 이게 구사가 안 된다거나,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진짜 네이티브 음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, 그러니까 내 귀에 이렇게 꽂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한 번씩 듣고 프랙티스나 하고 따라해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. 이게 왜안 들렸는지. 영어를 잘 들으려면 영어를 영어로 들어야 돼요. 그래서 영어를 이제 영어로 들어서 뭐 직청직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냥 이게 영어로 받아들여야지
이거를 한국말로 내 머릿속에서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려면 영어가 들어오는 순서, 그 그래머가 내 몸, 내 머릿속에, 내귀 속에 빌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자주 듣는 것도 필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뭉탱이로 듣는 연습이 필요하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it's not typical. 뭐 all you can do is all I have to do, all I want is 뭐 이런 걸 했을 때뭐 all 따로 I want 따로 모든 거 내가 원하는 all I want 이게 아니라 그냥 all I want is 그 뭉탱이 패턴이 그냥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by the time 하면 그냥 by the time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는지 그냥 그런 뭉탱이 표현을 많이 알고 있어서 통으로 들어야지 통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이게 영어가 렉 걸리는 거죠. 그래서 듣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뭘할 때도 통으로 듣는 연습, 이렇게 크게 문장 전체로 듣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일반적인 기본적인 공부가 정말 필요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, 많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것도 많이 듣는 게한 사람 걸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이거 저거 뭐 이렇게 다양한 거를 많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캐네디언 친구가 있었어요. 제가 캐네디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기숙사에 살고 그래서 항상 같이 저녁도 먹고 쇼핑도 가고 여자랑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친구랑 거의 잘 지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다른 캐네디언 친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. 근데 나는 이 캐네디언 친구랑 얘기할 때는 얘가 하는 말도 다 뭔지 알아듣겠고 뭐 100%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짧은 영어로 대화가 됐었는데 그 친구를 소개받았을 때그 친구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내 친구의 그런 억양과 톤과 속도와 그녀의 어휘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게싱이 되고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말이 어떤 말을 하겠지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들린 거예요. 근데 이 다른 친구는 이 다른 친구가 하는 그 말하는 속도, 어휘, 톤 이런 게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. 우리도 각자 막 말하는 게다 다르잖아요. 내가 쓰는 어휘와 내가 쓰는 속도, 내 목소리 다 다르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많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남자 뭐 50대가 말하는 거, 30대가 말하는 거, 20대가 말하는 거, 여자 30대가 말하는 거 이런 어휘나 속도나 톤이나 이게 다 발음이나 다 다르거든요. 백인도 흑인도 다 발음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많은 걸 보시고 이제 많이 연습 프랙티스 하시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한 걸 많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보실 때 절대로 서브타이틀 있게 보시면 안 돼요. 서브타이틀 이렇게 밑에 흘러가는 자막을 보시게 되면은 그걸 보는 순간 내 귀를 닫게 되거든요. 읽기 바쁘니까 왜 눈이 더 빠르잖아요. 그래서 절대로 서브타이틀 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귀로 들으려고 하면 온 신경이 다 귀로 가서 들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서브타이틀 보는 건 정말 비추천입니다.